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노아의 홍수 대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1차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차 계시만 해도 누구도 정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미리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에 나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계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2차 계시입니다. 2차 계시. 자,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3절을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다가 모르겠으면 손 드시면 제가 다시 할 테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 잘 들어보세요. 3절에 맨 끝에를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게 노아 홍수에 대한 2차 계시입니다. 이 구절을 성경학자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 지셨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시대까지는요 다 인간들이 보통 천년 살았습니다. 천년.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천년씩이나 주지 않고 120년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영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맞아요. 이 두 번째가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은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지금 이 창세기 6장 1에서 3절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계보를 쭉 이전에 5장에 말씀하시다가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홍수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은 뭔가 전체 맥락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아무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후반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다.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남은 역사가 120년 남았다라고 분명히 날을 찍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120년이라고 팍 하고 계시를 해버렸습니다. 120년 뒤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를요 모든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바로 홍수에 대한 2차 계시입니다. 2차 계시 때는 이제는 날까지 알려주셨어요. 날과 시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지구 역사가 120년 남았다라고 계시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막 미친 듯이 이번 주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대심판이 시작되니까 아무도 그 심판을 못 피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으려고 야 나도 구원받아야겠어 나도 구원받아야겠어 난 이제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교회 다녀야 돼 이러고 밀고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제 12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날과 시까지 지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다. 한 명도. 자, 다시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들이 조금 그렇게 악하다고, 뭐 인간이 좀 악한 거 아니냐 원래. 그렇다고 그 중에는 어린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런 참 뭐라 그럴까? 뭐가 이렇게 아주 순수한 정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떻게 대홍수를 확 해가지고 애까지 물에 빠뜨려 주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약간 정신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이제 정신이 박약하다 그럴까?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좋아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무슨 죄라고 그냥 다 같이 죽여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요 오늘 이 성경을 엄중히 볼 때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면요, 왜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이 당시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1차 계시를 보여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 120년이라고 이걸 확실하게 찍어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요, 억울한 자가 없다는 거, 억울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할 인생이 이 당시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1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아,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네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온 창세기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를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육입니다. 육성. 아벨은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벨은.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사는 가인. 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육적으로 사는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죠. 이 둘이 같이 딱 있어, 한 집에 있어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틀림없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때려 죽인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더라는 거죠. 틀림없이. 아니 여러분, 형제도 때려 죽이는데 남들이 우리를 때려 안 죽일까요?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자기 동생도 때려 죽이는데, 친동생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냉정히 우리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인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만. 근데 육의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거든요. 벌써 사람 때려 죽일 정도로 악이 찼으면 이거는 지옥 가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해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인만 살아남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들,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백성들만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지옥 자녀들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육의 자녀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확 뒤집어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자녀를,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 쉽게 말하면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이 셋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히, 말도 못합니다. 이제 완전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이 하나님의 비밀병기, 성령의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계보, 영의 계보, 성령의 계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인족은 악의 자식들, 그냥 막 육의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셋의 후예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10대가 되기도 전에, 10대가 되기도 전에 노아가 셋으로부터 10대도 되기 전입니다. 10대도 되기 전에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쫙 이 성적표를 봐주신 거예요. 성적표를.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뭐냐? 사람이 땅에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에요. 셋의 뿌리들. 성령 충만한 자녀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의 딸이 누구냐?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들. 가인의 계보들. 가인의 계보 중에 가인의 후손들, 특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이 라멕의 두 아내가 엄청나게 당시 지구에서 제일 하여튼 아름다운 여인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미인들이 많이 나왔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인의 후손들 딸들을 보고 막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가지고 결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여분과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0대도 되기 전에 노아까지 오니까 셋의 후예들, 성령의 열매들이요,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싹 다 타락했습니다. 딱 다. 누구 하나 남았냐? 노아 하나 남았어요. 노아 하나.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육의 사람, 아벨은 영의 사람. 아벨은 영의 사람. 그런데 둘이 붙여놓으니까 흘림없이 가인이 아벨을 쳐죽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육만 남아 이 세상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셋이라는 성령의 사람을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믿음의 후손들이 쫙
나와가지고 지구를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오히려 빠져들어가기 시작해. 슬슬슬슬 세상으로 가. 슬슬슬슬 막 가. 옛날에 우리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가수. 그 사람이 춤을 출 때 뒤로 막 가거든. 뒤로 막 가는 거야. 뒤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슬슬슬 세상으로 뒤로 가더니만 아니 10대도 안 돼가지고 다 가버리고 하나 딱 남았다? 하나님 편에?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 그게 잘 보세요. 다 빠져나가고 하나 딱 남았는데 이 하나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본데. 그럼 다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여기까지 창세기에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낙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낙원을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인간을 괴롭히고 낙원을 쫓아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땅을 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우리 아들 언제 오냐? 언제 네가 회복을 할 것이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냐? 우리 가문에 네가 아들로서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냐? 그냥 동구 밖에서 그냥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니 이게 한번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번 하셨잖아요. 그냥 저기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셋이란 사람을 딱 나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가지고 팍 한번 잘했구나 했더니만 아이고 이 인간들은 보십시오. 10대도 안 돼가지고 슬슬슬 세상 쪽으로 붙어버리고 하나 딱 남아버린 거야 또. 하여튼 제가요, 야, 난 진짜 난 하나님을요, 물론 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그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나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걸 참으시나 모르겠어. 인간들이 이따위인데 어떻게 그걸 참으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그래가지고 노아 하나 딱 나와버린 걸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편에 다 세상으로 빠져나갔어 벌써. 빠져나가지고 노아 딱 나왔는데 이제는 노아도 위험해 보니까. 노아마저 세상 쪽으로 가버리면요. 이제는 뭐 낙원 찾고 말고 없어. 완전히 이제 지옥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냥 인류가 다 이제 그 후손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후손들이.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지구를 정복하게 생긴 거야. 살인자의 이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비상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올린 게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이대로 가다가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영원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험한 막 바람이 확 들어 풍전 등화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지옥밖에 안 남게 생겼어. 그런데 노아 하나 무슨 수로 버팁니까? 노아 하나가 무슨 수로 이거를 다 이깁니까? 안 되게 생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인간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들을요 확 쓸어버리신 거 이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노아 하나 살리라고. 노아 하나 살리라고. 노아 하나 살리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팍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사탄 마귀한테 넘어가고 나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또 구해주실 거예요. 아마. 지구를 쓸어버려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노아라든 이 믿음의 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노아 혼자 힘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딱 보내주시는데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강하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1차 회개할 기회 주신 거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120년 뒤에는 이렇게 된다고 또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계시를 했어요. 인간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심판을 면하라고.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가올 심판을 면하도록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여기 육체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구원받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이미 죄에 탐닉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분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들이 착합니까? 그리고 정신 박약한 우리 그런 장애우들 있죠? 순수해 보이죠? 착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악이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나이가 어릴 뿐이고 지능이 떨어질 뿐이지 인간의 마음속은요,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그 애들조차도 아무도 주님 앞에 회개한 애들도 없었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회개한 애들이. 네가 120년 뒤에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죄 짓고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쓸어버린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당신을 대적하겠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이 뭡니까? 큰 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표현을 드릴까요? 근데 죽일 수가 없죠. 신이니까. 그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정말 이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이 약한 마음 있잖아요.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마음. 사단이 하나님을 한번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악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세상들에 품고 살고 있어요. 똑같이 품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온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노아 하나만 나온 거를 보니까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남은 자로서 이 하나의 씨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타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것에 취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세상 것에 취하기 시작할 때 영성이 타락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시키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켰을까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사시면서 좋은 물건, 세상의 좋은 것들 보고 눈이 번쩍 이렇게 번쩍 띄었던 거 혹시 있으세요? 누가 샤가 뭔지 아세요? 샤 가방? 샤넬 그치? 누가 샤넬 가방 들고 다니니까 눈이 혹시 번쩍 띄었어요? 그거 보고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 아니면은 누가 좋은 차 타는 거 보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야, 나도 아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아볼까, 그게 막 이 욕망이 막 끌어올리셨어요. 혹시 누가 옷을 입었는데 막 번쩍번쩍해, 이게 보니까 번쩍번쩍해. 그리고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보톡스를 해가지고 이마가 이게 번쩍번쩍이다 펴졌어. 이게 쉽게 말하면 저는 보톡스 안 해가지고 주름 보이세요? 주름 나서 이마가 쫙 펴졌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고 와, 진짜 제가 좀 심한 표현에 죄송해요. 팔자 좋다. 저 비싼 주사를 딱 맞아가지고 아, 저 할머니 이게 펴져서 다니고 나는 찌그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눈이 막 내가 막 이게 막 나도 모르는 분노 막 이게 막 나를 이게 막 온단 말입니다. 나한테. 자,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노아로 살았냐면요, 세상이 좋은 것을 봤을 때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빼놓고 다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취하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경건을 지켰습니다. 영성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예배당을 지키세요. 기도하세요. 여름에 덥죠. 여기 오면 시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여기 말고 10층에도 기도실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또 기도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닉해서 취하기 시작하고 취하다 보니까 세상령이 들어와서 육체가 돼버렸거든요. 어느 정도 돼버립니까? 하나님이 120년대에 너 죽는다고 말해도 하나님도 되죠. 그 이상한 사람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홍수로 왜 쓸어버렸겠어요? 인간 해피름이 이때 왜 홍수로 쓸어버렸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기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그동안 막판까지 한번 챙겨보려고 120년 동안 나 죽는 줄 알면서도 보석을 그냥 여기다가 숨겨놨습니다. 집에다가 광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냥 샤넬 가방을 숨겨놨습니다. 번쩍번쩍한 옷을 숨겨놨습니다. 돈을 숨겨놨습니다. 해피를 왜 훔수냐? 다 쓸어가. 다 쓸어가. 숨겨놓은 거 다 쓸어가. 다 가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좋은 거 다 이고 살고 있어도요. 오늘 말씀 볼까요? 120년 뒤에 남아있을까요? 그게? 그러면 이 계시가 지금 우리한테 하는 계시라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다가올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취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꼭 우리가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홍수가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홍수 때 우리가 쌓아온 것들,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탐닉했던 것들 모두 다 쓸려 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물길에 쓸려가는 것이 인생인데 쓸려 나갈 것들에 마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티켓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린